여기는 가평어비계곡 공영주차장입니다. 화장실에 에어컨도 있고 아주 깨끗하네요. 지도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내비에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어비산길 114로 오셔야 합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4km가량 계곡을 따라 데크 길을 트레킹하면 겨울에는 빙벽으로 유명한 어비계곡에서 가장 핫한 장소 어비공원이 나옵니다. 물고기가 날아다닌다는 뜻의 어비계곡은 용문산과 유명산 사이에 숨어있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데크길이 최근에 조성되어 깔끔하네요. 반려견과 함께 오는 분들은 필히 대변 봉투를 준비해주세요. 주민분들께 피해주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주변에 카페와 맛집도 있으니 배고플 일은 없겠네요. 계곡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네요. 잠시 감상하시죠. 어비계곡 마을 쉼터 가이리리 마을회관에 도착하면 작은 다리를 건너세요. 다리를 건넜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장소가 가이리리 마을회관입니다. 데크 길은 아니지만 어비공원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최근에 개통되어 지도에는 나오지 않으니 마을회관 반대편으로 다리를 건너 트레킹하세요. 중간중간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잠시 발도 담글 수 있겠네요.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더 분위기 있겠는데요. 계곡 깊이는 안 지면 가슴 높이 정도여서 아이들 물놀이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반려견의 배변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드디어 어비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계곡물을 보며 시원한 물소리 들으며 가족과 걸으니 1.4km가 상당히 짧게 느껴지네요. 정자가 있는 맞은편으로 100m가량 가면 등산로 입구가 있으니 등산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계곡 내 돗자리 및 취사는 금지이오니 참고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계곡은 위험하오니 우기가 지난 후 안전한 시기에 어비계곡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 다이브 장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